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탐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기 세 번째 메인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분들을 구독자로 모시는 것은 저의 큰 영광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메인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메인주의 케이프 엘리자베스 포틀랜드 헤드 등대에서 여기가 그 등대인 것 같은데요. 예쁘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 네, 사실은 저 이 미국 탐험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주입니다. 예. 다른 건 뭐 많이 들어봤는데, 뉴욕주,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텍사스주, 어디서도 들어봤는데, 메인주? 뭐 하는 데지? 그래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보면, 메인주에 한번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요, 메인주는 이렇게, 캐나다와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고요. 진짜 그거네요. 미국의 북동쪽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메인주이고요. 야. 그래서 보시면 울창한 숲이 있고, 야, 여기 여러분 이쪽에 해안선이 굉장히 꾸불꾸불해서 돼 있고, 우리나라 뭐 다도해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가. 예. 대서양이죠. 대서양. 대서양. 예. 메인주. 좀 울창한 숲이 있는 것 같고, 늪지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메인주입니다. 그럼 메인주는 이렇게 북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외우기 어려우시면 아 목이 메인다 그래서 메인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농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 보면 산 같은 게 많고요.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울창한 그 삼림이 있는 거고 다 이게 산이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알 수 있고 지금 보면 메인주에 뭐 잠시만요. 뭐, 주도는 어디입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겠죠. 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야, 굉장히 그 울창한 숲지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타운이 어디냐? 잠시만. 되게 넓네요. 생각보다 그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걸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자연도 즐기고 최고의 랍스터도 맛보는 메인이에요. 여러분, 랍스터가 유명한가 봐요. 휴가의 땅이라는 애칭에 결맞게 아 휴가의 땅, 휴식의 땅. 여러분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좀 유명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신 것 같습니다. 여행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메인주 여행은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가요? 자연이. 그래서 이곳 특유의 특별함과 단순함이 있으며 메인주에 사는 사람들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드넓은 녹지를 즐길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야 녹지, 자연, 대자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랍스터 롤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보트 건조 기술까지. 이곳 사람들은 대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요. 그 군데군데에 호수나 습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보트 건조 기술 같은 게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거 낚시 같은 것도 바다 낚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호수 같은 데서도 낚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유명하지 한번 볼까요? 여행자들도 이곳에 오면 이 지역 최고의 수제 맥주. 이야씨 벌써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아 진짜 핸드메이드 제품을 경험하고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단순함 이런 거를 좀 심플함 이런 걸 지향하나 봐요. 그렇죠? 대서양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회복하는 평화.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동진 같은 곳이겠다. 강원도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동쪽이니까 여기서 그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는 랍스터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그 다음에 각종 상을 섞거나 스타 셰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음식 문화가 되게 발달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푸드트럭도 있고
때문에 타파스 스타일의 비스트로와 최고의 명성을 지닌 레스토랑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식가 분들이라면 메인주에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술을 직접 양조하는 움직임을 선도한 개척지로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젖어 내려와서 수제 양조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된다. 와, 술 좋아하는 분들도 대박이겠네요. 곳곳에 양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메인주 본연의 독창성과 영감을 가미한 현지 재료가 첨가됩니다. 블루베리 문샤인부터 메인 포테이토 보드카까지. 야, 이거 증류주도 파나봐요, 증류주. 여러분, 문샤인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주법이 있었을 때의 밀주를 문샤인이라고 불렀다, 속어로, 은어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모험, 아웃도어, 뭐 캠핑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봄에는 그러니까 캠핑 가서 랍스터 같은 거 가서 구워서 먹고, 거기 수제 맥주 먹고, 수제 술 가져서 그 투어를 한번 한 다음에 자연에서 캠핑하고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요. 그죠? 여름에는 새로운 산길을 찾아보고, 가을에는 멋진 단풍 구경하고, 겨울에는 눈을 즐기다 보면 메인주에서 아웃도어 활동과 메인주의 공식 가이드가 단 하루도 한 계절도 쉬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고 다 각기 장점이 있나 봐요. 메인주의 규모는 뉴잉글랜드의 다른 5개 주를 모두 합친 것만큼 크며, 아까 좀 보니까 크게 보이더라고요. 85,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지에는 탐험과 모험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모험가라면 150년 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든이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죠. 메인주에 살던 펜옵스컷 부족이 메인주 북쪽을 개척하던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쪽 숲과 물길을 만나보세요. 와,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작품이고, 저도 이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 저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쪽에 남쪽 끝에 지금 장흥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예, 아, 데이비드 소로우가 바로 이곳에 있었군요. 거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탁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소로는 자기가 스스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집도 자기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았죠.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자연만 좋냐?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쇼핑과 예술,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메인주는 지혜로움과 신뢰성, 창의성을 겸비한 메인주의 정신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가구, 옷과 정신구 등 모든 것에 깃든 장인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동북부 지역을 하고 있는데, 동쪽 지방은 역시 가장 먼저 유럽인들이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역시 좀 유서 깊은 그런 문화가 역시 문화가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웅숭 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사실은 서부 쪽은 장대한 자연은 유명하지만 문화적인 뭐 시설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역사가 깊지 않으니까요. 동쪽은 역사가 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포 메인 크래프트를 비롯해서 메인주 전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파머스 마켓, 그러니까 농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기농 뭐라든지 뭐 그런 거 파는 그런 마켓들이 또 있나 보죠. 그 다음에 갤러리와 전시관도 있다고 하고요. 메인주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단연 최고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주 문화의 대다수는 바다에서 비롯되고요. 그래서 랍스터가 유명하나 보죠. 랍스터를 잡는 어부와 부표는 물론 매일 바다를 도는 선원이 보이는 등 해양산업의 유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 메인주는 해양도 되게 유명하고 있어요. 해양박물관이 있다고 하네요. 재밌겠네요. 거대한 바다가 메인주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거나 항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 관찰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시면요. 아까 전에 보시면 해안이, 그 메인주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돼 있어서 해안선이 무지하게 길더라고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남해 같아요. 남해, 서해, 이렇게 다도해. 예. 그래서 아마 해안 풍경도 절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이를 둘러싼 주변 지역의 역동적인 모습은 여러분 윈슬로 호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인상주의에 가까운
화가가 있죠. 이분의 이분이 바다에서 연인이 댄스하는 그림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거. 에드워드 호퍼도 그죠.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근대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고. 1940년대, 50년대 뭐 이쪽에 그 미국의 풍경, 쓸쓸한 도시적 풍경 이런 거잘 그렸죠. 그다음에 앤드류 와이어스 등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소로의 시한 구절처럼 매인주 대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했던 삶을 살아라. 제가 상상했던 삶은 바다가 근처에 있어서 걸어서 바다를 보러 갈수 있는 곳에 사는 거였는데, 지금 그걸 저는 이루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행복해요. 다음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메인주는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많은 연간 랍스터 수확량을 자랑하는, 여기는 가면 뭐 랍스터를 뭐 시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야, 신기하게 생겼네. 세계에서 야생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꼭 가봐야 될 것은 아카디아 국립공원. 여러분, 그쵸? 이거, 갯바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호수인가요? 그쵸? 모르겠네요. 와, 여기도, 이것도 호수 같죠? 해발 1605m로 메인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스터 주립공원의 커타린산.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단풍. 하이킹 코스가 있대네요. 24km. 그다음에 여기 메인주 해양박물관에서 뭐 이런 거 조구, 그렇죠? 낚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배 만드는 거 이런 거쫙 나와 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그다음에 포틀랜드 전망대라고 해서 여기 바다를 볼수 있는 것 같죠? 네. 예쁘네요. 아, 포트녹스 주립 사적지. 군대라고 하네요. 군대가 있었나 봐요. 여기 전망대 같은 게. 여기 무슨 캠프 같은 게 있나 보죠? 그죠? 네, 캠프 같은 게. 요새였네. 요새. 캠프가 아니라 요새네요. 그죠? 아, 포틀랜드 미술관이래요. 여기가. 윈슬로 호머나 클로드 모네.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있나 봅니다. 너무 예쁘다. 그죠? 이거. 아, 이거 벽돌로 이렇게 한거 보면, 이 건물 누구 작품이 났었지? 스위스의 그 사람 작품 아닌가요? 그거 뭐지? 이름이? 아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아, 머리가 진짜. 그다음에 메인 주립박물관도 있고요. 자연사박물관 같은, 문화박물관이요. 문화박물관.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좋겠네요. 이런 데,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부두가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식물원도 있고요.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그다음에 시쇼 트롤리. 야, 이거 사볼 수도 있나 본데요? 그쵸? 트롤리가 이렇게 협궤 열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야,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메인주에 또 이제 역사와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자, 이게 메인주의 문장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해양을 뜻하는 사람 있고 농부를 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부, 농부 이런 거. 메인주. 모토는 내가 이끈다. 디리고. 타고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메인지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 끝에 오른쪽에. 그죠? 메인주. 그다음에 최대 도시는 포틀랜드라는 데는 포틀랜드. 포클랜드가 아니라 포틀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여기가 그러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연고지인가? NBA 팀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개요. 아, 메인주. 아, 깨끗하네요. 도시가. 그죠? 예쁘네요. 메인주의 주도는 오거스타래요. 오거스타. 근데 여기는 왜 포틀랜드라고 돼 있지? 최대 도시. 아, 최대 도시. 주도는 오거스타. 최대 도시는 포틀랜드. 그러니까 주도는 행정구역이 있는 곳이고, 포틀랜드는 규모가 크다는 얘기겠죠? 경제가 발달해 있고. 야, 눈이 오면 메인주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미국 북동부의 주이고요. 뉴 잉글랜드 지방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북동쪽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철지는 메인으로 좀더 쉬운 주제다, 중요하다는 뜻의 형용사 메인과 이가 하나 더 붙는다. 이거 뭐.
지명은 프랑스의 르망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옛지방의 명칭 르메인에서 르메인에서 르망인데 르망에서 메인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메인 주대다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주된 주에서 메인. 저 어? 목이 메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면적은 뉴잉글랜드에서는 가장 넓은 주이지만 50개 주 중에서는 면적 순위가 39위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들이 작다는 이야기네요. 주도는 오거스타이며 최대 도시는 포틀랜드다. 남쪽은 복잡한 해안선을 끼고 아까 전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리아스식 해안이더라고요. 대서양에 다 있고 북경쪽은 캐나다의 뉴브런즈위크 주와 북서쪽은 퀘벡 주와 국경을 접한다. 서쪽으로는 뉴햄프셔 주와 접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주 중에는 뉴햄프셔만 주와만 직접 경계를 접하고 대부분의 국경이 캐나다와 닿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면 국경이 닿아 있는 지역은 미국은요 이렇게 국기를 많이 달아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향이 메인쿤의 원산지라고 하는데 메인쿤 고향인 잘 모르겠네요. 다른 지역의 미국인들이 메인주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깡촌, 추위, 캐나다 옆 동네, 약간 강원도? 죄송합니다. 랍스터, 우리 대게? 죄송합니다. 마녀 주술등이라는 이야기겠다. 진짜네. 한국어로 치면 딱 강원도 같은 이미지라고 보면 된다. 예, 강원도, 무슨 강원도와 메인주를 동시에 지금 비판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강원도를 쩌리 취급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메인입니다, 메인. 자, 역사. 프랑스와 영국이 처음에 서로 관할권을 두고 대립한 곳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대립을 했구나, 여기를. 영국의 승리로 매사추세츠주 식민지의 관할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나중에 분리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사추세츠주의 영토가 되었는데, 그래서 독립 13주의 일부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뉴햄프셔가 별도로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뉴햄프셔의 영토에 가로막혀서 매사추세츠주의 본토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 그냥 합쳐져 있는 의미가 없죠. 분리한 거죠. 매사추세츠주에서 독립해서 1820년 23번째 정식 주로 되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당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오를레앙 영토 혹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통째로 사버렸다. 남쪽이죠. 남쪽. 그 루이지애나 영토가 쪼개져서 주로 승격이 되고 있었다. 이 덕분에 미국 남부쪽에서는 정치 발언권이 더 강해지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벌써 이때 남북에 조금 그런 신경전이 있었나봐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연합체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단위가 우리나라로 보면 선거구 같은 거에 문제 같은 거 있겠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사추세츠주에서 어차피 떨어진 영토를 다른 주로 승격시켜서 북부에서는 또 정치 발언권을 늘려서 무슨 의석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역시 이런 미국은요 그러니까 워낙 넓고 그리고 주도 진짜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좀 독립된 성격이 진짜 자치적 성격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독립 후에는 또 캐나다와 북국경 분쟁이 있었고 여기 딱 보면 캐나다랑 국경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캐나다 쪽으로 그냥 불쑥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영토가. 여기는 그 지리적 경계로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나와버린 것 같죠.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강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미국에 가져간다. 이런 게 자연스러울 텐데. 여기는 5대5로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국경이. 신기합니다. 이게 자연 지리와 기후, 이게 중요합니다. 대서양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내륙은 주로 구름과 산지로 되어 있다. 엄청나게 그게 많더라고요. 그쵸? 산이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셨죠? 또한 80% 이상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산, 바다, 호수 등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고 인구가 적어서 한적하다. 얼마 안 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남서부 해안지대에 거주하고 북부는 사람이 드문다.
울창한 산림지대다. 야, 진짜. 여러분, 이거 막 곰 나오고 막 그런, 우리 그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인주의 아래쪽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보스턴, 뉴욕 등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한가로운 풍경을 찾아서 메인주로 제법 많이 놀러 온다고 한다. 그렇겠네요. 딱 이렇게 캠핑 딱 해가지고 차 가지고 가가지고 캠핑카 타고 가서, 아, 괜찮겠네요. 북쪽의 바닷가 플러스 산림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냉대 습윤 기후다. 1년 내내 습도가 높다네요. 여름엔 선선하다고 하지만 가장 더운 7월 평균 기온이 섭씨 24에서 27도. 한국의 여름 날씨와 큰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다. 그런데 겨울은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0도에서 마이너스 18도인데 추운 건 둘째치고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미친 듯이 내린다. 질척질척 하겠네요. 그냥 아주 그냥 진창 되겠네요. 진창, 그죠? 진흙탕이 되겠네요. 그죠? 아, 그건 조금 좀 그렇네요. 인구와 인종, 인구가 많지 않고 큰 도시도 미국 전체 50개 주 인구 순위 42주. 메인주보다 인구가 적은 곳은 원래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인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같은 중부나 로키 산맥지대, 델라웨어주, 어저께 했죠? 델라웨어주, 로드아일랜드 같은 면적이 극단적으로 작은 주, 메인주의 옆 동네 버몬트뿐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도 낮아서 50개 중 38위이고,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강원도 비슷하네요.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적고요. 그런데 옆 동네인 뉴햄프셔와 버몬트의 경우 인구는 메인주보다 적지만 인구 밀도는 메인주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 땅덩이가 커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죠? 메인주보다 인구 밀도가 적은 주는 오레곤, 캔자스, 유타 등 중부의 이름 높은 깡촌들이거나 로키 산맥 지역들. 여기는 사막이 많잖아요. 유타 같은 데. 그죠? 캔자스 같은 데는 이렇게 막 그 농지가 많고 그렇지 않나요? 주민은 대부분이 백인이며 그 중에서도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계, 그냥 완전히 그 진짜 초기 정착민들의 후손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프랑스계의 비율이 높다. 프랑스계 비율이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높다. 이들은 대체로 캐나다 퀘벡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가까운 데서, 여러분 여기가 메인주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입됐나 봐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에 뉴브런스윅이라든지 이쪽에 여기 그 퀘벡 이런 데는 프랑스어권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캐나다 쪽으로 땅이 불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캐나다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참 여기 또 지형이 독특하네요. 이거 뭐 호수들입니까 이거? 야, 엄청나네요. 넓네요. 야, 진짜 미국은 대단히 진짜 여러 가지 지리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뭐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 협곡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냥. 그래서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북쪽이다. 그래서 동양인 히스패닉의 비율은 매우 낮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백인의 비율이 95%라고 하고요. 1940년대에는 99%를 넘었다. 그리고 버몬트나 유엔프셔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지리상으로 보았을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남쪽에서 유입되고 아시아인은 서쪽에서 유입되었다.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보면 지금 교민들 가장 많이 사는데 LA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은 북유럽에서 백인들이 유입되는 방향에 있다. 그렇네요. 대서양 쪽으로 와서 대서양 쪽에서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쭉 일직선으로 가면 이쪽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븐 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의 소설에는 흑인 캐릭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가 보네요. 메인주가, 그럼 스티븐 킹이 메인주 출신이란 얘기네. 와, 재밌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원래 메인주가 흑인이 별로 없는 동네이다. 때문에 스티븐 킹 소설의 애독자들은 쇼생크 탈출이 개봉됐을 때 모건 프리먼의 그
그 레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래 아일랜드계인데 소설에서는 여기서는 흑인 모건 프리만이 저걸 맡았죠?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이거 모건 프리만이 신의 한 수였는데 영화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모건 프리먼한테 주인공이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한 주인공이 이름이 왜 레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건 프리먼이 흑인인데 이상한 농담을 하죠. 아무래도 내가 Maybe I'm Irish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래도 내가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작 소설이 원래 아일랜드인 백인이었다는 것을 알면 그 농담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도시는 포틀랜드의 인구가 6만 6천 명에 불과하다는데 되게 적네요. 한국으로 치면 삼척이나 과천 정도의 인구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포틀랜드 인구가 6만 6천 명이니까 아이고 진짜 얼마나 인구가 적은지 알수 있죠. 스티븐 킹 소설에서 자주 볼수 있는 밴고어시의 경우 메인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인구 수는 고작 3만 3천 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3만 3천 명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장흥군이 이 정도 될 텐데. 그다음에 도시 중에서는 도시 장흥군은 군이 도시가 아니니까. 한국의 도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계룡시의 경우가 인구 4만 정도니까 얼마나 적은지 알수 있죠? 그렇다고 하고요. 사람도 원래 적고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한 동네에서 대대로 살아온 프랑스계나 앵글로색슨계 백인들이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범죄가 만연할 만한 규모의 대도시가 없어서 비교적 평화로운 것이다. 그렇네요. 그렇죠? 덕분에 갱단이나 슬럼과 같은 것도 없고 범죄율도 상당히 낮다. 살기 좋은 곳이네요, 이런 말씀 봤을 때. 그래서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조차 미국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적은 곳이라고 합니다. 와, 살기 좋은 곳이네, 진짜. 이런 좋은 땅에 딱 이제 그 앵글로색슨과 프랑스가 알박기 하고 있네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대부분 사람이 적은 북부 지역 위주이고, 그리고 남쪽은 해안지방이니까, 그렇죠. 적설량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사하건 간에 메인주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순위에서 빠지지를 않는다. 사실상 가장 안전한 주 1위 자리를 놓고 뉴햄프셔나 버몬트와 다툰다. 평화로운 동네가 좋죠. 그렇죠. 치안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살려면. 치안도 좋고 자연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교통, 미국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미국 주요 교통망에서는 벗어나 있는 편이고, 간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95번 하나가 유일하게 통하고요. 그렇죠?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는 암트랙의 다운이스터가 포틀랜드와 보스턴을 연결해준다. 보스턴에서 110마일 정도니까 크게 멀지도 않고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재밌네요. 그다음에 경제는 삼림이 울창해서 임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임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종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가구, 그죠?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 농업 활발해하고 농산물로선 사과, 블루베리, 감자, 귀리, 감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업이 꽤 중요한 산업이었지만 지금 쇠퇴한 편이고, 홍합류의 조개와 랍스터를 많이 잡는다. 그래서 랍스터가 유명하다. 랍스터 하면은 메인주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공해가 적은 지방이다. 그래서 메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해산물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적지만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의 영향을 받은 작고 예쁜 마을들. 아까 전에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랍스터, 수량한 자연 경관, 울창한 숲,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남부에 위치한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독특한 자연 풍광과 아늑함으로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등 서부 지역의 메이저급 국립공원들을 제치고 미국인들이 다시 가고 싶어하는 국립공원 1위. 여러분, 옐로스톤도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도 아니고 요세미티도 아니고 어디냐? 바로 아카디아 국립공원이다.
서부는 자연, 동부는 도시라는 말이 있듯이, 동부 지역의 국립공원 인지도는 대체로 서부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렇죠. 서부의 자연은 아주 장대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나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든 자연도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죠? 네, 보스턴과 가깝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경을 넘으면 빨강머리 얘네 고향으로 알려진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갈수 있다. 여러 가지 있고요. 뭐 메인주의 뭐 주지사 같은 거알 필요 없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방식으로 배정하지 않는 두주중 하나이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선거인단의 일부를 주의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배정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 어디야? 뭐 그렇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고.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적부도 이런 독특한 제도 덕분에 메인주의 선거인단은 힐러리 클린턴이 3명, 도널드 트럼프가 1명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쪼개나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주는 뭐 힐러리가 이겼다 그럼 힐러리,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딱 자르듯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기타 주 최남단 요크 카운티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쇼월츠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9개 중에서 5개가 메인주, 4개가 뭐. 근데 이중 메인주에 속한 스튜어티노즈 섬에서 1873년 3월에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쭉.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대중매체도 뭐 이런 것도 알고, 출신 인물 읽어보기 재밌습니다. 별로 사람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넬슨 록펠러, 미국의 제14-11대 부통령. 잘 모르겠고요. 스티븐 킹. 여러분, 스티븐 킹은 뭐, 진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쵸? 소설가로서. 공포소설 특히, 그런 걸 유명하죠. 그쵸? 이 사람이 포틀랜드 출신이구나. 그리고, 안나 켄드릭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존 포드.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인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내일은 다른 미국의 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